신진서 구단이 조금 더 힘을 내줘야겠습니다. 신서 구단은 호구 쳐서 오? 이렇게 막게 되면은 네. 이렇게 다시 막아가겠다는 거죠. 100이 이렇게 막으면은 그 다음에 막게 됐을 때 예를 들어 손을 빼가면 이 자리 단수 치는 모양이 굉장히 기분이 좋기 때문에 이쪽을 결정을 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더 탄력이 좋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최종 선수가 받아줄까요? 최선수 뭐가 늘고 싶어요. 근데 늘면요, 이게 오히려 흙이 어려워져요. 집단지성 팀에서 이거 이어야 되냐, 이걸 뚫어야 되냐, 이거 어렵거든요. 집단지성 팀의 첫 번째 약간 숙제가 나올 수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자리를 들어가게 된다면. 과연 최정 선수가 숙제를 던져줄까요? 아니면 뒤로 받아줄까요? 뒤로 받아도 형세 자체는 되게 나쁘진 않겠지만 뭔가 늘어보고 싶죠? 이 자리 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이건 너무 잘 됐거든요, 백이. 이건 그냥 있는 것보다 못할 텐데. 아, 최정 선수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30초 이내에 착점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최선수가 약간 당황한 듯한 느낌이죠? 시간이 오버가 될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반발했네요. 반발하려고 합니다, 집단지성 팀도. 이거 받아줄 순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자, 신진서 구단이 이 화면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신진서 구단도 이걸 반발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져요. 아, 반발하겠다는 아니, 이거 뜻이었을까요? 있는 게 맞을까요? 이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일단 뚫고 싶게 생겼어요. 이게 그 기세거든요. 물론 이 단수 치면 백 모양도 좋긴 하지만, 다시 이렇게 받아가서, 안에서 다시 살려는 작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세로 뚫어갔네요. 네, 뚫어가는 수가 나쁜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약간 첫 전투인데, 굉장히 좋은 내용의 기세 충돌입니다. 정말 그야말로 제대로 충돌을 한것 같고요. 바둑팬 여러분들도 기세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진짜 바둑팬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은 내가 신진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국에 임해야 되거든요. 저 네. 신진서 구단의 수혜 의미를 받아야 되고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우리 팬 여러분들이 다 신진서 구단이고 최종 구단이죠. 빙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